일단 문은 잠갔어. 어? 이거 딱 봐도 이거 문 끌린다는 건데? 열쇠까지 주고 가네. 아버지 닮아서 철도 철미한가 봐. 야 임마,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 이섬이 발각되었을 때 이섬에서 인신매매가 있다는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주고 간다고 이 서류체를 주고 간 걸 보면 헐. 확실히 일처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얼마나 걸리려나. 아까 작은 트럭을 타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도착하면 아마 핸드폰이 될 테니까 일이 잘 됐는지도 알 수도 있겠지. 제발 잘 돼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일처리가 무사히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릴 도와준다면 문제없이 구조받을 수 있을 거야. 아까 같이 있었던 현이라는 작은 여자애가 정말 귀여웠어요. 맞아.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그 애랑 놀고 있었지? 네. 이런 섬에서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애가 있다니 뭔가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 그러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우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게. 그 이장님이 왜 걔를 키웠을까 굳이? 망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쉬고 있어. 오, 영주 오빠 멋있어. 웬일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우리도 챙겨주고. 그럼 평소엔 안 챙겨줬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 영주 오빠가 갑자기 저러니까 징그러워. 속으로만 생각해.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 정색하는 거 봐. 걔,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난 왜 감동적인 이야기만 하면 애들이 진저리로 치냐? 정말 이 안에서는 밖이 보이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두고 난 이 방이나 살펴봐야겠어. 탐색 시작. 일단 여기 이상하게 이 바닥만 달아있어. 책장 바로 앞이네. 왜 여기만 달아있지? 뭔가 끌린 듯한.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책도 없는 책장이네. 보자, 여기 밑에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CD들이다. 책장은 정리하면서 여기는 입고 갔나 봐. 하지만 CD를 발견해도 재생해볼 만한 기계가 없는데. 혹시 여기서 나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에 몇 개를 챙겨가 보자.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 이거 좀 치우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었나 본데. 책장 서랍을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없어. 얘를 좀 이쪽으로 치우고 이거를...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아이고, 옥자님 호스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창밖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닫혀있네. 이걸 거두려고 해도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게 보이질 않아. 어서와요. 손으로 한번 열어볼까?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해. 일반적인 블라인드가 아닌가 본데. 이 방의 유리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상해. 잠깐만, 얘를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아니, 다시 확인해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다시 확인 안 해봐. 잠만. 쇠지렛대. 쇠지렛대를 가지고 다시 확인 안 해봐. 아니야?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아니면 열쇠?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잠깐만, 저장을 하라고? 오케이. 저장함.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저기에다가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안 된다. 유리? 정말 이 안에서는 밖이 잘 보여. 도대체 왜 이런 시설을 해놓은 거지? 동혁이 형, 이 방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나도 궁금해서 한 번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방에서는 알아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게다가 난 지금 이 서류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 방을 찾아봐. 어차피 우린 기다려야 하니까. 어때? 발견한 건 좀 있어? 방금 물어봐놓고. 몇 개 수상한 건 있어요. 책상 서랍에서 CD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아, 하지만 지금 CD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저기만 이상하게 바닥이 많이 달아있는 거. 이게 난 제일 이상해. 확실해. 그리고 저기 블라인드가 있는데 사람 힘으로는 안 열릴 정도라는 것. 정말이야? 나도 확인해봐야지.
정말 온 힘을 다해도 안 열리네. 이 정도 찾았네요. 결국 뭔가 제대로 알아낼 만한 건 없었네. 뭐가 있어야지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긴 해도 좀... 어? 야. 뭐야? 형 괜찮아요? 뭐야? 아 깜짝이야, 나 밖에서 연 줄 알았어. 기름에서 제대로 짚었는데. 밖에서 연 건 줄 알고 소름 돋을 뻔했어. 형 여기 책상 끝에 버튼처럼 눌려 있어요. 정말이네? 그럼 개소름이었을 것 같아. 뭐가 나 밖에서 있어? 열고 쳐다봤으면 진짜 핵소름. 블라인드가 열려 있어요. 뭐야? 너희들 뭘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책상이 버튼이었나봐. 내가 누르니까 저 블라인드가 열렸어. 넌 잘도 이런 걸 찾아. 야 저기 봐봐. 왜? 저기 길 옆에 슬이 아니야? 그런데 옆에 누가 있잖아. 일본인? 누구지? 옷이 지저분한데. 일본인? 어디서 구르기라고 한 건가?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아 놀라라. 뭐야? 왜? 스리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저 여자에게 협박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다던가. 저기 서로 말하는 거 보이지?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끌려가는 사람이랑 끌고 가는 사람이 손짓으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봤냐? 알았어 데려와. 이제 합류하나? 김세현 보건소 진찰실 20시 25분. 좋아 여기 애들이 있어. 스리 언니 담비야. 스리 언니, 다행이에요. 근데 승훈이는 어디 갔어? 수아도 있었구나. 승훈이 성우님. 슬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죽었나? 여기까지 왔어? 그, 저도 영주 오빠 승훈이랑 도망가다가. 맞아, 여기에 승훈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승훈이를 봤어? 보진 못했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나 살려주려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잡혀서 보건소 지하에 있었어요. 보건소 지하? 왜요? 여기가 보건소인데. 네? 잠시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아까 여길 지나왔으니까 정말 이 건물이 보건소네요? 영주 오빠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봐. 계속 말해봐. 계속해봐. 아... 네, 그 눈을 뜨니까 킹속해봐. 저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또 나오고 나서 알았는데 지하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선장님이 죽어 계셨고요. 우리만 신경 쓰느라 선장님을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선장님도.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서 도망치기로 생각했는데 그때 승훈이가 보건소까지 저를 구하러 왔나 봐요. 저를 구하러 와서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숨어있는 상태여서 대답을 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승훈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떡해. 야, 아까 성교 씨가 잡힌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 어, 그러면... 어, 그렇지. 아직 승훈이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선교 씨? 여기서 만난 의사야. 우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성규 씨가 통수 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성규 씨가 말한 것 중에 이상한 것도 있긴 했어.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열쇠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 아버지가 갖고 다니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은 이장래 집으로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갔어.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해줄게. 근데 이제 좀 믿을만한 게 그 뭐지? 이거 마취를 시키는데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돌아다니다가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 지도를 찾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선착장 말고 다른 곳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사람도 없어서 안까지 들어가 봤고. 우리가 갔을 땐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마침 없었나 보지. 말 좀 끊지 마봐. 아,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알았어. 거기엔 철창이 되게 많았고 그 안엔 사람이 있었어요. 개웃기네. 그런데 그 철창들 중에서 껴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이 선착장 창고? 얘를 이렇게 돌아다녀. 같은 곳을 알려줬는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거기로 저는 도망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길 기다리는 동안 이 무전기랑 절단기를 찾았고 사람들이 다시 마을 쪽으로 떠나서 저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같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저기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일본어를 하시는 걸 보면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세안이 일본어 잘해요. 어? 아, 맞네. 아니야. 맞네, 세안이 일본어 저기 아이돌 마스터로 배웠겠네. 저 일본어 못해요. 웃기지 마.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일본어 할 줄 알잖아. 아니 그건 애니메이션 보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그 약간 좀 말투가 애니로 일본어 알게 된 사람들 약간 말투가 여성스러워서 그렇지 어쨌든 소통은 되잖아. 야, 지금 대충 배운 거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말할 수 있어 없어? 조금 할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통역해. 알았어, 해볼게. 아노 곰방화? 일본어 喋れます? 조금 できます. 좋았다. 오해できて 嬉しいです. 아노, 이름은 뭔데스까? 私, 아카네と申します. 일본어 上手ですね. 일본어 잘한대. 이 사람 이름은 아카네라고 해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물어봐. どうして ここに 来るんですか? 잘하는데? 私, 도쿄에 住んでました. 친구들과 약속에 出かける 間に 사람이 사라와れて 도쿄에 살고 있고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다는데. 납치란 단어를 알아? 이 사람도 피해자네. 일본에서도 인신매매단이 있나 봐. 당연히 어느 나라든 그런 조직은 있겠지. 아니 그냥 넘어가라 좀. 미나상와 고노무라노 카타데스카? 예, 와타시타치모 코코데 니게우토스루 헤이본나이토데스. 아니 근데 너무 구글. 아타시 고노시마카라 데라레르 호호 시테마스. 근데 얘만 너무 얼굴이 뭐랄까? 너무 저기 같아. 진짜 그 막 아이돌 마스터. 저기 다른 애들은 눈이 좀 조그만데.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요? 어? 조수아, 보건소 진찬실 20시 34분. 뭐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네. 왜 갑자기 수아로 바뀌지?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この島から出られる方法を聞いているとですか? きっとその方法ならみんな出られます. 이상한데 갑자기?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 들어보자. そ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方法が 방법이야? もちろんです. 実はここの船乗りの中に知り合いがいます. 어? こっちに連れ去る前に知っていた人なんですけど. 이상한데? あの人に助けを呼べるとしたらきっと手伝ってくれるはずです. 確かですか? 이상한데? 確かです. 자기가 일본에 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납치당했는데 뭐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에 온 일본 배 중에 하나에 타고 있대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는데요. 게다가 확실히 도와줄 거라네요. 뭐랄까 말이 안 되는데? 덥석 물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너무 태클 걸 부분이 많다 진짜. 아, 일단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자. 뭐예요? 우리 성규 씨가 구조 요청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탈출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스리가 해준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당신이 스리에게 선착장에서 창고가 있는 위치를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어봐봐. 확실히 여기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 아나타가 아노이토니 소코가 아르코토 시라세테 쿠레타가 아나타와 도노요니 소코가 아르코토 시탄데스카? 야 세안이 미래가 짱짱한데? 신용できないのですか? 아, 뭔 개소리야 대답이나 해. 쇼초쿠니 이테쿠다사이. 기가ついたら 鉄槽の中でした. 그 얘기가 아니잖아. 鉄槽に布がかぶさっていたから村人たちは私が起きていることに 천막이 덮여있었는데 어떻게 창고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布の穴から村人たちが人を鉄槽の中に閉じ込めて倉庫に向かうところを見たんです. だからそこに倉庫があると知ってました.
이 사람은 철창 안에서 정신을 차렸고 그 위에 천막이 덮여 있었대요. 그 사이로 브로커들이 철창을 배 앞에 옮겨놓고 창고로 가는 걸 봤대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네. 천막 사이로 볼 수가 있나? 슬아, 이 얘기는 진짜야? 아, 천막이란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있던 철창에는 천막이 덮여 있었고요. 또 딴 건 모르겠지만 배 앞에 철창들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히 저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증명할 수 없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뭔데? 말해봐.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왔을 때 제가 창고 같은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 중 두 명이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자세히 이야기해봐. 멀리 있고 일본어라서 뭐라는지 하나도 못 들었는데 덮여있던 천막을 걷더니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고 저 사람은 대답하다가 온 사람들이 온 길로 다시 떠나는데 저 사람이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인 거면 안 도와주지 않을까? 아, 자기가 지금 도망간 사... 혹시 그거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도망친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저는 풀어주면 안 되냐고. 이건 저 사람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저 여자를 산 사람들이 저 여자를 보러 왔는데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뭐, 그게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물어봐. 아나타가 호카노 이토토 하나시오 시타치니 나케나가라 오네가 이스루노 미타토 이테이마스. 아, そんな姿まで 見られて しまったんですね. お恥ずかしい姿を. あの人たちがこんな姿になった私をからかってたから助けてって言っただけです。でも無視されてどうか 助けてくれって. 별 이야기 없어요. 자신을 놀리길래 자기도 뭐라고 했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길래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데요. 하, 소득이 없군. 믿음이 안 가는데. 하지만 거짓말할 상황이란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거 영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난 그 의사라는 사람 못 믿어. 아씨, 저장.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니, 난 솔직히... 못 믿는다고? 솔직히 지금은 이 일본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동영이가 일본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가 뭐야?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 그 의사라는 사람은 우릴 도와줘서 사실상 얻는 게 없어. 하지만 이 여잔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저 여자가 말하는 걸 들었잖아. 저 여자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말에 그냥 끌려가자고? 지금 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의사가 한 말 중에 증거가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어. 잘 생각해봐. 말하는 거 봐, 씨. 아, 근데 나는 둘 다 못 믿긴 하겠는데 굳이 둘 중에 믿어야 돼요. 둘 중에 굳이 믿는다면 난 의사가 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본인이랑 의사 중에 굳이 믿는다면 누구? 일본인을 믿는다고? 일본인을 믿는 이유는 뭐야? 아, 알려줘봐. 일본인을 믿는 이유. 내다십이라서요?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귀여워서? 아, 이유가 왜 그따위야? 의사는 이 마을 사람이라서. 동혁이의 판단을 믿어서.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여기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의사는 우릴 도와주면 이름은 잃었지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것도 그렇긴 하지. 의사가 자기 스스로 그냥 예, 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저기 감옥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진 않긴 하지. 적어도 우린 그 의사랑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 그 의사가 자기 누나를 보면서 했던 말, 지은 표정들,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 우리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걸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한테 무전기랑 문서도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무전기를 줘도 말에 가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무전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잡으러 오면 끝이야. 동조하지 말아볼까요? 그 누구의 편도 들어보지 말까? 너 문서를 주면 뭐해? 되찾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의사가 있을 때 안 물어봤냐? 물어봐봤자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치챘다고 알려줄 뿐이지. 그럴 바에 우리 속이라고 한다면 냉큼 넘어간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좋지. 아, 나도 동혁이 쪽을 많이 믿긴 하는데. 그런 걸 미리 그때 이야기해줬으면 어디 덧나냐?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저 여잔 뭔 수로 믿냐? 그치, 반감하긴 했지. 브로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데 왜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있냐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구해줄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있어? 그래,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봐봐. 야, 한번 물어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보게. 아노, 아카네상? 私 死んでしまうんでしょうか? お願いです! 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 아, 감성팔이 니은! ありません! そんな話がありません! あなたを信じようと話をしています! 重要な質問です! 率直に話してください! はい! あなたは船の日本人を聞いているとしたが どうしてあなたは? なぜここに来られているんですか? それは… はい、全部話します。実は私、日本の人身売買団の元で働いていました。最初は何も知らなくて、ただ簡単で給料の高い仕事だと始めたんですけど、後でこれが人身売買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私の仕事は渋谷で初めて会った男の方々と遊び回って決まった場所に彼らを連れていく。それだけでした。 給料も高かったし、私がやりたい時だけやればいいし事で続けたんです。そうして続けてたら人身売買団の人たちと仲良くなって、その中でもある方とすごく仲良くなって。シネゾコ?あ、セブンティンにコマオヨ감사합니다。その人と話している間にこの島のことを聞いたんです。嘘?自分がこの島の担当で時々会えない理由も この島の仕事のせいだって。それ忖度だっこな。あの人結構私の好みだし相性も良くて、そろそろ告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たら、こっちに連れ去る前にやった最後のバイトで自分が連れてきた人たちが実は神隠し事件を調査していた警察だったんです。ああ、この事件で組織は打撃を受け、私はその責任者としてこの島に。 さっき私を訪ねてきた組織の者に、あの人と会わせてくれって言ったんです。こんな状況になった私をからかうだけで会わせ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きっと上からの命令でしょう。でもあの人と話せるならきっと私たちを手伝ってくれるはずです。はあ。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뭐야? 갑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사연이 좀 길고 복잡하네요. 일단 이 사람은 인신매매단에서 일했대요. 그러면 말이 좀 되긴 하지. 처음에 그런 일인 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페이가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했다고 해요. 하던 일은 젊은 남자들이랑 같이 놀다가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주는 일.
그렇게 일하다가 조직의 남자랑 썸 타는 사이가 됐고. 썸 타는 사이? 그 남자가 자기는 이 섬에 오는 담당이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경찰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조직에 큰 타격을 입어서 본인이 이렇게 됐다고. 좋아, 이 정도 이야기만 설득력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말해봤자 자기를 판단하는데 전혀 좋지 않기 때문이지.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는 벌벌 떨면서 열심히 생각해낸 거짓말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우릴 같은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안 좋은 건 숨기고 싶은 거야. 동조하지 말아볼까요? 저 사람은 우릴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모르지. 우릴 잡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만든 함정일지도. 맞아요. 저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있던 사람을 믿을 순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을 믿고 싶어요. 와, 특이장 열렸네. 저랑 같이 도망다니는 시간은 짧았지만 저를 어디로 끌고 가거나 속이려는 건 못 느꼈어요. 좋아. 분기다. 선택하지 않아 볼게요. 모두가 지금 내 의견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수아의 의견을. 저는 그 누구의 말도 저장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수아, 동조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수아 생각은 어때? 계속 듣고 있었으면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했을 것 같은데. 동조하지 않을게. 저요? 저는 그 의사분을 믿고 싶어요. 속죄의 기회를 줘요. 도전과제를 달성함. 수아는 선택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의사를 선택하는 거네요? 저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불리한 상황이 되자 그때야 털어놨을 뿐이죠. 아, 랜덤이라고? 게다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착한 현이가 따르고 또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세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솔직히 누굴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하지만 이건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괜찮겠어? 그, 좀 오그라드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있다면 어떤 결과라도 저는 괜찮아요. 세연아. 감동이야. 세연이가. 아, 뭐야. 세연 오빠가 이런 감동적인 말을. 어서 찾아보자. 뭐야, 야. 야! 야! 나랑 너무 반응이 다르잖아! 이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돼. 좋아. 다수의 의견인 이유가 있겠지? 뭐야? 말 바꾸기냐? 네가 말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난 그저 내가 믿는 걸 말했을 뿐이고. 하지만 이게 다수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지. 멋지게 말해봤자 너도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아이, 저놈의 주둥아리로 꽉. 좋아요. 저는 그 의사라는 사람을 못 만나봤지만 수아, 담비, 영주 오빠까지 믿는다면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세연아, 우리한테도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걸로 정했다고 이야기해. 이거 진짜 이야기해서. 중요한 분기인 것 같은데. 네. 배선규, 이장의 집. 어? 배선규? 좋아.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통신은 다시 작동되는 것 같아.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끝났다. 현이랑 누나는 방에 잘 있고. 좋아. 저 방에 전화기가 있었지. 여보세요? 112인가요? 헐. 네, 112 경찰입니다. 저는 소실도에 사는 배선규라고 합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세요. 저희 소실도에 있는 1층 진찰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는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서 경찰이 오셔야 합니다. 아, 설마... 소실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걸로 이제 끝났다. 불안한데? 정말 끝났어. 현아, 거기 있었구나. 왜? 이쪽으로 오렴. 현이는 오빠가 말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오빠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고민이 오늘 끝이 났단다. 뭐야, 성규 씨 착한 사람이었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어. 그런데 아직도 잘한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배선규! 어떡해. 아버지 네 놈이 신고를 했어? 경찰이 금방 경찰에 소실도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한테 들었다. 내가 이럴까봐 미리 줄을 만들어놔서 망정이지. 이 섬에 있는 전화기는 단 한 개야. 결국 네 놈이 날 배신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성균이 잘못한 거 없어요. 헐. 얜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와서 왜 이래. 제가 그놈들을 성규한테 데려다 줬어요. 어? 제가 데려다 줬어요. 제가 보건소에 데려다 줬어요. 누나. 어쩔. 아버지, 오늘 무퇴소 온 애들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1층 빈 진찰실에 있어요. 뭐? 네가 한 거냐? 아니요, 누나가 데리고 왔어요. 누나가 아버지 말 잘 듣는 거 아시잖아요. 누나가 애들은 제가 있는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애들을 보고 그 안이 안전하다고 안심을 시켜놓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들 데리고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화는 뭐야 이 자식아? 아버지께서 저번에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야 경찰에 줄을 만들어놔서 안심된다고. 경찰에 우리 섬 소식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보건소 진찰실에 그 애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어머머, 그 애새끼들을 너무 빨리 발음하시니까. 네. 그럼 가자. 니놈 무전기는 어땠어? 그놈들 안심시키려고 죽어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자. 여기 마을 앞에 몇 놈들 모여있으니까 모여있는 놈들 다 데리고 가자. 이번엔 놓치면 안 되니까. 네. 어떡해. 어쩌냐? 아 뭐야! 두 낯선이를 중에 더 믿을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헐, 이대로 그냥 애들 다 죽은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일본인을 믿어야 되나봐요. 일본인을 장면 선택해서 가야되나? 뭐야 여기야? 동조 아니야 잠깐만, 왜 옆으로 안 넘어가죠? 뭐야 이 이상 안 넘어가시는데? 오케이 길을 지키고 있는 여자 조.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아 여기겠네. 아니요 이거 뭐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아 잠깐만, 로드로 해야겠는데? 로드로 할게요. 로드로 이걸로 할게요. 이거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컴타운님 정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한번 코노 자기가 그 방법 손오 찢고 안을 다시 자기 그 사람 그사 덥석 아 일단 차근차근. 뭐예요? 여기서 탈 일단 당신이 확 이 사람은 그 사이로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빠른 거 같아. 사람 거기서 뭘 덮쳐서 이거 저요 뭐 그런 컨트롤보다 이게 더 빠른 거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이거 영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난 동역애로 해놓고 솔직히 지금은 이 일 그 하지만 그러면 하지만 저 여자 진 지금 단 하는 일사는 저거 그 난 그 사람 우리 그걸 하지만 그 사람 우전을 또 뭐 그런 물어봐 그 사람 그럴 바 그런 걸 그래 브로커 이것부 그래 그래서 야 아노 아니면 아나타 주유 아나타 도시
実は最初は後で私決まっきゅうりそのその自分あの人そろこ実は私さこの人でも뭐야 살 일단 그러면 처음 페이가 하던 그렇게 그 남자 그러다 그것도 좋아 이런 이 말해봤자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나한테 어떻게 뭔가 노래 같아 모르지? 맞아요 저는 저런 가처를 어디로 좋아 지금 계속 듣고 아 저는 동혁이 오빠 말 아카네라는 사람을 믿고 싶어 그녀를 한번 믿어보죠 도전 과제를 달성함 동혁 오빠 말대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도우면 이름은 잃었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솔직히 누굴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 여기 여긴 똑같아서? 세안 오빠 넘길게요 야! 야! 좋아 동혁인 항상 나 오빠가 그렇게 야 너 왜 따라하냐? 아 오빠한테 저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빡친다 한 시간 뒤에 배 다 보내고 애들만 찾는다 어? 선착장 관리는 확실하지? 예 철저합니다 알겠어 브로커들이 우리가 애들 놓친 거 눈치채면 안 된다 평소대로 행동해 들었어 한 시간 뒤래 시간이 없어 빨리 선착장으로 가자 세안아 저 사람한테 당신 말을 믿어보겠다고 말해줘 네 서단비 비밀 선착장 아 아까 그 사람이 배 선규씨 안 나오고 단비로 나오네 선착장이야 아까 골목까지 왔었는데 선착장을 코앞에 두고 돌아갔다고 탈출이 코앞이었는데 그때는 선착장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만 좀 아쉬워해라 저장하라고? 이제 마지막 저장인데 그냥 마을로 가는 길 여기 저장하자 두 번째에다가 하긴 어때? 선착장 안에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것보다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초소 같은 곳인가 본데 조심해 사람이 지나간다 네 명? 이 정말 더위야 날짜 어? 중국 중국어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인인가 진짜 본데. 중국어 맞지? 경비실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내주네 얼굴을 아는 건가? 아니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확인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지나가?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확실할 수가 없어 일단 저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예 이마 도노 요운이 술은 됐을까? はい、すみません。私もよくわからないです。 그... 잘 모르겠다는데요? 뭐? 잘 모르겠다고? 아니, 당연히 모르겠지. 아니,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아니, C18! 아니... 잘 모르겠다고? 야, 진정해. 確かです。 그 사람 만나면 분명 우리 도와줄 거예요. あの人の船の名前も知ってますし。 あの船までたどり着ければ 어느 배인지도 안다고 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갈 건데 그래서 배까지 무사히 보내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전혀 신용할 수가 없어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니 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저 사람을 믿어봐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 배까지 보낼 생각을 해보자고 동혁이 이미 저기 탑신병자 됐는데 좋아. 영주가 침착한데?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순 없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자. 일단 경비실에서 얼굴도 확인 안 하고 사람을 지나가게 한 걸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을 거야. 중국어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거나? 또 하나는 외국인인 게 확실하니까 아니에요? 오, 세안 담비. 주기 잘 맞는데? 좋아. 둘 다 정확해. 초소에 있는 사람이 판단한 기준은 아마 들리는 소리일 거고 아마 중국인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거나 외국인인 게 분명하니까 보내준 거겠지 그러면 우리도 외국어를 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나? 우리가 외국어 어떻게 해? 우리 모두 그렇게 지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아는 외국어는 엉터리인데 저기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일본어! 일본어 가자! 아니면... 일본어! 세안이랑 우리가 가짜라는 게 들키게 되죠? 좋아 세안이랑 저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보내는 거야 뭐야
그거 아까 내가 말한 방법이잖아. 그러면 아까 중국인들이 지나간 상황이랑 너무 위험하긴 한데 상황이겠지. 이제는 무시하기냐? 하지만 처소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서 보내준 거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적다고 생각해. 왜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브로커도 많을 거고, 게다가 멤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게다가 저 초소를 지키는 사람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한 거면 어떡해.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통과하는 사람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여긴 그렇게까지 철저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까 무전에서 선착장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철두철미하더라도 아랫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지. 좋아, 아까 내가 꺼낸 아이디어로 하는 걸로 결론. 너희들이 이 무전기로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뭐? 이건 이장 목소리잖아. 뭐야? 보건소로 너희를 만나러 갔는데 용케도 도망갔구나. 너희들 동선이야 이제 뻔하지. 조만간 만나자꾸나. 동혁이 말이 맞았어. 그건 그렇고 어서 여기서 나가해. 이장 말대로 이제 우리 동선이 뻔하기 때문에 선착장도 확인할 거야. 김세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해내야죠. 좋아, 너만 믿는다. 아카네상, 我々が 方法を 考えました. 方法って何ですか? 私たち 2人で 日本語 話しながら あそこを通って船で行きます. 危なくないでしょうか? 死にたくないです。 この方法だけです。 村人たちが 私たちを 追ってきます。 早く 投げなければ なりません。 わかりました。 何とかしてみます。 좋아요.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가보려고. 진짜 저렇게 바로 간다고? 저렇게 박력 있는 세아리는 처음 봐요. 아, 나도요. 세아라, 해내야 한다. 믿을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아, 잡히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니 미친. 아, 진짜 개트롤 진짜. 아, 진짜. 저 여자 넘어졌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신매매단에서 일을 한 거지? 아니, 이렇게 태평하게 할 때야? 초소에 있던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어. 야단 났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지나가게 해줘. 지나갔어요. 역시 내 아이디어야. 아직 기뻐하길 일러.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우린 정말 큰일 난 거니까. 그러니까 세연이 어떻게 해. 서단비 비밀 선착장 골목 21시 9분. 응? 아직이요? 이제 20분만 더 있으면 배들이 나갈 텐데. 또 계속 시장 쪽에서 브로커들이 선착장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얘는 또 왜 패닉에 빠졌어? 조금만 더 침착하게 기다려봐. 지금쯤이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남자랑 세안이랑 이야기하고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브로커들도 선착장으로 오기 시작하잖아. 저 수많은 근데 브로커들 사이로. 승민은 진짜 어떻게 됐어? 갈 수 있겠냐고. 방법이 있겠지. 아, 진짜. 오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까지 못 참겠잖아요. 아, 승훈이 죽은 루트인가 보다. 담비, 너도 못 참겠지. 그렇지. 그때 내가 뭐 대답을 해주거나 그랬어야 되나 보다. 봐봐, 나만 그런. 영주 오빠 그만. 적당히 좀 해요. 세안이도 같이 갔으니까 믿고 기다리자고요. 네. 수아가 화내는 거 나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저기 세연이가 온다. 오래 기다렸다 다들. 세연아, 정말 다행이다. 이 형은 또 왜 이래요? 아휴, 저건 무시하고 빨리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 정말 그 여자 말이 맞았나 봐요. 어느 배 안에 가니까 한 남자가 배를 지키고 있었어요. 둘이서 보자마자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울던데요. 아니, 도대체 일본인들은 어떤 인간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냉혹하고 눈물 하나 없는 인간들이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여기서 나갈지 이야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 일단 브로커들은 저희 얼굴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지. 저희 얼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장이랑 마을 사람 몇몇. 응. 아니야, 시장에서도 브로커들에게 얼굴이 노출됐었을 거야. 그렇게까진?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아니야, 밤이라서 없었고,
나랑 서린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닌 건 승훈이니까. 네, 맞아요. 저희 얼굴은 잘 모를 거예요. 승훈이 어떻게. 좋아. 그러면 브로커들은 우리 얼굴을 알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걸로. 이러면 작전을 다시 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과 말한 작전은 이거예요. 일단 마을 사람은 보통 저기 초소에 있는 사람뿐이라고 해요. 그 남자가 초소에 있는 사람을 잠시 불러내면 제가 여러분을 가져온 이 쇠사슬과 도장으로 물건일처럼 보이게 하고. 물건은 뭐야? 노예? 아, 여기 브로커들은 인신매매한 사람들을 물건이라고 부른대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그런 다음 배까지 무사히 지나간 다음 배에 안 쓰는 생선 창고에 숨어요. 일본에 도착하면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창고를 열어줄 거래요. 일본에 간다고? 아이,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처럼 저길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게다가 그 남자가 우리를 일러 바치면 우리는 끝. 쇠사슬이랑 같이 가져온 그 도장은 뭐야? 이건 조직들이 자기 물건이라는 걸 표시하는 증표 역할을 한대요.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브로커들도 아무런 의심은 안 할 거라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그러고 보니 제가 철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을 때 손목에 다 그런 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다. 저기 저 사람이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누구? 지금 초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움직여야 해요. 어서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곧 있으면 다른 일본의 브로커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다른 브로커들은 아니, 근데 승훈이는 시장에서 산 것들을 결산을 끝내고 곧 돌아온다고. 이제 이 방법으로 해보는 것 말고 고민할 게 더 있냐? 좋아.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저를 믿어주세요. 도전과제를 달성함.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다행히도 세연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일행은 아카네와 일본인 브로커의 도움으로 물건을 배 한 편에 숨겨져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동혁은 귀국하자마자 한국 곳곳에 일어났던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검찰은 경찰에 신고받은 자료와 함께 바로 소실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들이 소실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장의 지도하에 모든 증거물들이 처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수사는 아카네와 일본인 브로커의 증언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조사 결과 인신매매가 이 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팔아넘긴 승훈이는 소실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경찰과 승훈이가 도착할 날에 경찰관의 협력으로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섬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서로에게 의지하였던 두 사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 역시 먼저 행동을 옮긴 사람은 서단비. 어느 날 함께하는 귀갓길에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본 단비에 너 나 이성으로 좋아해? 라는 질문. 그리고 세안도 지나가듯이 응 당연하지 라고 튀어나버린 대답. 아쉽. 동혁이는 좋은데 취업을 했나 보네요? 아, 수아는 경찰이 됐고요? 수아는 경찰이 됐고 그 다음 영조 아, 영조는 독일에 가서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수아는 수영선수? 수아는 수영선수?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거 의자도 뭔가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네요. 아카네는. 뭐야? 나 그러면은 진엔딩인데 이거? 그쵸, 진엔딩이죠. 전부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승훈이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없는 거예요, 뭐가? 승훈이 너무 없다, 저기가. 승훈이가 좀 중간에 트롤 해줬으면.
아주 그냥. 아 이거 노말이에요? 아 진엔딩은 아니에요? 아, 아 승훈이도 같이 산 처음부터 데려오는 그런 루트가 있나? 근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노멀 엔딩이면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다. 여기 성우분들 성함 나온다. 동혁 씨랑 수아 씨랑 이슬 씨랑 승훈 씨. 그러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노멀 엔딩이라고 해도 결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근데 진짜 일본인이 한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말투랑 이런 게 다 진짜 일본인 아니고서야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 그 다음에 영문으로 바꾼 것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걸렸네요. 배신규 엔딩이네요. 맞아. 저번에 저 데모할 때도 오셨었어요. 개발자님이 오셔갖고 마지막에 저 승훈이 이거 구독량이 맞나요? 아무리 봐도 이거 구독량인데. 그쵸? 아, 맞죠. 의자도 뭔가 의자도 비슷했어. 아 컨트롤이 스킵인가? 우와 이렇게 많다고? 와 진짜? 아이돌 마스터 PD 뭐야? 아이돌 마스터 PD 뇽냥뇽냥. 이거는 노멀 엔딩이라고 하네요. 노멀 엔딩? 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아 다투수래 개발자분들이? 아 그래? 근데 이게 진엔딩을 잠깐만 저기서 장면을 선택하면 진엔딩 같은 걸 보여. 근데 왠지 진엔딩은 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진엔딩을 보면 뭔가 또 약간 아무도 안 사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왠지 노멀 엔딩도 나쁘지 않은 그런 엔딩이었기 때문에 이왕에 개발자분이 제 방에도 와주시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거 8,000원 8,000 얼마예요 지금 세일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엔딩이 많아요? 엔딩이 많아? 어 그래? 엔딩이 많아? 잠깐만 비밀 선착장 길을 지키고 있는 여자 조.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내려갔다. 아 이 루트가 있다. 아 여기로 가면 데드 엔딩이고 여기 가면은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삶이라는 엔딩으로 가고 뭐 여기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처음에 근데 승훈이가 너무 앞에 있다. 인간적으로 승훈이가 말이야 저 뒤쪽에 있었으면 데려오기가 좋았을 텐데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려나. 근데 여기가 여기고 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딱 깔끔할 것 같아요. 혹시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콜렉션? 콜렉션도 볼까요? 데드엔딩. 뭐야 뭐야 데드엔딩이 이렇게 많다고? 뭐야? 아? 메인 스트림은 뭐예요? 그 내가 이 중에 하나를 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 믿음. 이건 뭔데? 믿음. 아, 그냥 카드만 모으는 거구나. 데드엔딩은, 아, 내가 아까 두 번인가 죽었었는데? 처음에 한번 죽고, 다 눌렀을 때랑, 아, 내가 너무 꼼꼼히 잘했나? 어떻게 된 게, 데드엔딩 두 개밖에 안 보고, 좋은 엔딩을 봐버렸네요? 왠지 더, 하나만 더 봐볼까? 근데 어디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왠지 여기에서 분위기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서재 탐색
하나만 더? 망치를 챙겨보자고? 아, 망치를 챙겨보는 게 그나마 분기가 뭔가 확실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해. 누굴 믿어야 하는가? 동조, 누가 설득할 것인가? 아, 그거랑 누가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아, 풍운 형님은 아카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어, 진짜? 아카네를 못 만나는 루트가 있어? 띠용? 진짜 띠용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설득할 것인가? 요거가 확실한 분기였어. 요건 확실해, 진짜. 아, 이게 그러면은 아카네를 안 만나는 루트를 가셨나보다. 그쵸? 나는 얘를 저 묶지 않고 가는 걸로 했잖아. 아, 소니쇼님도 하셨는데 소니쇼님도 아카네 못 만났어? 이야... 아... 아, 풍님도 안 묶었는데 안 만나... 아카네를 못 만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는 내가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쵸? 이거 내가 한 대로 선택해봐야 되는 거죠? 맞잖아. 배 안에서 GPS 전부 챙겼습니까? 난 안 챙겼어. 아, 동조 안 하는 거? 마음대로? 저는요, 제가 선택한 걸 똑같이 해서 묶어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요?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아 맞네 맞네. 저기서 맞네. 한 발짝도 안 움직이잖아요. 어째? 아 잠깐 저... 아니 그런... 화가... 에이? 그래서 이제 어쩌서 그런데... 정... 혹시... 설... 설... 정... 정... 저여... 저... 여기가 어느 장면이냐면은 저 여자를 대화를 해서 말을 해서 넘어갈 거냐? 저 사람이랑 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아니면은 묶을 것이냐? 너희들 가방 좀 줘. 얘가 이제 묶어 가는 거고 묶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가서 이제 다른 루트가 뜬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동조 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묶어볼게요. 한번 네? 어떻게 되는지. 담비야. 팔찌. 나 써도. 사람. 저. 아까. 하지만 저 사람이 순순히 그래. 대화. 어차피. 그릇 이야기. 묶어보자. 정, 우리가 아까. 저. 아까 이사 그때인지 지금 생각해. 봐봐 시간.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아까 선착장 지금도 저한테. 하기에. 그러면. 그래도. 주, 에이 여기서 기다. 오빠가 저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잘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야? 형이 아니고? 영주 오빠야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할 사람이잖아. 여기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꼴을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도 된다는 생각은 원시 시대에서나 어울려. 게다가 저 사람은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이니까. 어, 잠깐 영주 오빠가 끈을 꺼냈어. 역시 결론은 묶어놓고 지나가자인가? 내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대화가 잘 안 통했나 봐. 역시 내가 갈 걸 그랬나? 그쵸, 아까는 담비가 가서 대화가 잘 됐죠? 잠깐,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헐.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금방 끝내. 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칼? 저 여자가 칼로 찌른 거야? 형,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지 마! 칼든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아, 뭐야! 도망가라고! 니네, 모두 다 사라져. 헐. 담비야, 어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일단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어서! 세연아, 조심해! 어머! 세연아! 무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쟤는 죽은 채로? 수아야, 저 여자애 빨리 잡아. 네? 아, 이러고 쭉 스킵해서 쟤는 죽은 채로 한번 엔딩을 가볼까요? 어서. 아니, 가만. 참, 수아야. 어서. 당신, 수아. 꽉 묶. 꼬마. 당신. 네, 현아. 그 아이. 이 아이. 여긴 아까 봤던 장면이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드릴, 네. 그건 제가. 우이. 그럼이. 이사. 네, 그곳 많은 집. 말도. 말도 안 원래 어업을 먹 그렇 말 누 사람 오 무슨 인심임 네 그래서 누나 어 뭐야
그 피는 다 뭐야? 없어져. 어머, 아까랑 다르네. 다른 애들은 다 없어졌어. 쟤들만 없어지면 돼. 제기를 모두 도망쳐. 그리고 어서 이걸 풀어줘요. 어서. 알겠어. 누나는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도망쳐요. 너 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누나 정신 차려요. 그 칼은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칼도 가지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요. 오빠 어서.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안 돼. 어머. 오빠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 어서 도망가. 누나 안 돼요. 날 막지 마. 가. 빨리 여기서 나가.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않겠지. 동요 오빠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면 분명히 미안해요 오빠.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모두 죽고 우리만 남았다고 했지. 정말 모두 죽은 걸까? 담비 언니도 수리 언니도. 수리는 살아있지. 그 사람 온통 몸에 피범벅이었는데 정말 모두를 죽이고 우리마저 죽이러 온 걸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도 없어. 이 섬에서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섬에서 죽는 걸까? 나 혼자 남았네. 맞아, 아까 마을 입구에서 본 그 사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 마을 입구에서 누구? 설마 이런 섬에서 사는 사람 말까 싶어서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자.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느낌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매번 추진력 있는 담비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추진력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했지만 담비 언니 죽었어. 나 자신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었어. 매번 다음에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봐야지 라고 다짐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바꾸는 게 아니면 이제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을 못 만나도 다른 애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용기를 내자.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대로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바에 나는 끝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야. 근데 누구를 안다는 거야? 조수아 마을 외곽 20시 21분. 여기서부터는 마을이 보이네. 좋아, 여기서 마을을 한번 살펴보자. 저기가 마을 회관이지? 마을 회관에서 그 사람들이 나왔어. 붕대 메고 있던 사람? 저건 우리가 가져온 가방이랑 물건들이잖아.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려나 봐. 아니야,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가방은 아무래도 좋아. 일단 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나 확인해. 저기 있다. 발을 저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혼자 떨어져 나와서 마을 안으로 가네. 다른 사람들은 마을 바깥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다행히도 혼자서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갔어. 지금 기회야. 어서 가보자. 조수아, 어느 허름한 집 20시 40분. 좋아, 이 집이야. 조금 허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 작고 붉은색 지붕으로 된 집. 그렇지만 거의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걸까? 아까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아. 조용히 확인해보자. 이거 화장실 모양 아니야? 우와, 난장판이다. 벽은 무너져가고 가구는 다 부서져가는 오래된 물건뿐.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어. 그 사람 화장실에 있나 봐. 누구세요? 어? 잠깐만요. 너는? 저기, 저 알죠? 저를 본 적 있죠?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서 나가! 분명히 저를 알잖아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 눈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누군데? 어서 안 나가면 무전기에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거야. 해보세요. 분명히 당신도 저를 알고 있고 저도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군데? 당신이 저를 처음 봤다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바로 신고했겠죠. 당신은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찾아와놓고. 수아 맞니? 어? 역시 저를 알고 있었군요. 뭔데 갑자기? 수아가 맞지? 얼클병이 아니라 하나도 안 변했어.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오빠인가 설마? 수아야 기억나?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붉은색 그네들도 있었고 수아 너는 매번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 했지만 무서워서 타지 못. 뭐 갑자기 뭐야? 그런 너를 내가 같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했었어. 민상 오빠. 민상 오빠? 이제 기억나요. 정말 오빠구나. 어느 날 오빠가 없어지고 오빠네 집도 이사가 버려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슬펐는데 오빠 부모님이 집 앞에서 슬프게 울고 계시는 모습이 기억나.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애들과 놀다가 혼자서 집에 가는 길에 그때 한참 유행하던 인신매매단한테 잡혔어. 인신매매. 그래서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나도 원래 상품으로 팔려야 했지만 납치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런 나를 아무도 안 사가지고 다친 다리를 고치러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럼 이제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난 이 섬에 계속 남겨져서 마지막까지 우리같이 살다가 죽겠지. 오빠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알던 오빠는 어리지만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부려지고 이 작은 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오빠 뭐야. 너랑 항상 즐겁게 같이 놀아주던 그런 오빠는 이제 어? 민상씨 성우분 굉장히 없단 말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기서 탈출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었어. 너희를 아까 마을에 데려온 그 여자 기억해? 응. 그 여자는 처음부터 미친 여자가 아니었어. 그럼? 그 여자는 원래 못해서 경찰을 하던 사람이야.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사채를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아니 사채를 썼어? 이 섬에서 물건으로써 끌려오게 되었지. 아니 아까랑 얘기가 다른데? 아까는 그 남자친구도 같이 경찰이었거든요. 평소에 날 챙겨주던 그 여자는 나한테 계획을 알려줬어. 내가 그 남자의 탈출을 도와주고 그 남자와 내가 함께 탈출하는. 아까 그런 동료라고 하지 않았어? 남친도 경찰 동료라고 하지 않았어? 급하게 준비했지만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아 아니야? 그런 계획이었지. 하지만 마지막에 그 여자만 경찰이었어? 우린 실패했어. 희창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이 왼쪽 눈을 다시는 뜨지 못하게 되었지. 저놈을 죽이면 우리 섬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데 왜 죽이냐면서.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준비한 계획이 실패하고 남자친구가 죽자 그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다른 애들을 다 죽였어요. 뭐? 그 여자가 저 말고 다른 애들을 다 죽였다고요. 아까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히고 우리가 숨어있던 보건소에 들어와서 동혁 오빠를 찌르고 저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막아줘서 저 혼자만 도망쳤어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우리만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빠를 찾아왔어요. 아까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저 느낌뿐이었지만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오빠가 위험해지는 거라면. 참, 여기서 안 도와준다고 그래도 안 되잖아. 수아야 괜찮아. 여다가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이젠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 조수아 이제 수아만 쭉 나오는구나. 20시 59분 여기서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오빠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말도 안 해주고. 이 계획을 위해서는 네가 전적으로 날 믿어야 돼. 당연히 오빠를 믿어요. 그래 고마워. 이 섬에는 가족을 못해 두고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일이 가족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 태워주고 태워오는 배가 우리 섬에 있어. 아. 조금만 있으면 거래가 끝난 화물들을 싣고 브로커들의 배가 떠날 시간인데 나가는 배들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항상 우리 배가 먼저 떠나. 너희들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온 섬이 비상사태이긴 하지만 못해 돌아가는 걸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진 않을 거야.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무트로 가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잘 아니까. 근데 배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챙겨온 물건들로 너를 화물처럼 보이게 할 거야.
나도 늦게 거래되거나 놓고 간 화물들을 가져다 주곤 했으니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선착장 입구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타고 갈 배로 갈 거야. 어선을 개조한 배라서 생선을 넣어두는 창고가 비어있어. 널 넣은 다음에 난 마을 사람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로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오빠,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응. 하지만 마을 사람과 24시간 같이 다녀야 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로테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가지 않았어. 뭐야. 저랑 같이 나가서 제가 오빠 가족 찾는 걸 도와줄게요. 고마워, 수아야.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서 나가길 포기하고 여기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었겠지. 아니에요. 정말 오빠가 이 섬에 있어서 다행인걸요. 아, 오빠가 이 섬에 납치돼서 다행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알지. 이럴 때가 아니라 어서 이 섬에서 나가요. 그래, 어서 가자. 큰일 나 보이다. 섬 너무 빼다. 조수아, 비밀 선착장 입구 21시 8분. 그 뭐야? 화물은 아까 다 실은 거 아니었어? 아까 베트남 애들이 분해해달라고 보낸 건데 아까 그거 취소하고 그냥 물건 통째로 달래요. 보자. 베트남 애들 도장도 발목에 잘 찍혀있네. 빨리 실어. 하여간 베트남 새끼들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랬다 저랬다. 베트남 애들이 뭐 그렇죠. 인신매매 시작한 지 구장 몇 년 됐다고. 이장님이 거래량 늘린다고 개나 소나 다 부르는데 난 별로. 저거 녹음해서 이장한테 들려주자. 그리고 아까 애새끼들 들어온 것 때문에 배 일찍 보낸다더라. 네? 우리가 섬 관리도 안 되는 거 브로커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장님이 빨리 브로커들 다 보내고 남은 애 하나 찾으라고 하더라. 딴 애들은 다 찾았는데 하나가 안 보인다더라. 그럼 승훈이는? 게다가 선아 그년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건 처음 보네. 그럼 우리 배도 빨리 떠나겠네요? 응. 좀 이따가 오늘 나갈 사람들 모아서 바로 출발시킨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야, 빨리 저거 배에 올려다 놓고 너도 수색하는 거 도와라. 네. 어떡해. 수리도 잡혔나 그러면은? 승훈이랑 수리도 잡혔나 본데? 배에 있는 생선 보관 창고에 데려다 줄 거야. 아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너도 들었지? 배가 곧 출발할 거야. 그리고 정말 네 말대로 이제 너만 남은 것 같아.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맞겠지.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면서 예전에 내가 탈출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줄게. 아니요, 지금 타이밍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오빠. 옛날에 실패한 탈출 계획 기억나? 그 계획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했어. 플래그 세우지 마. 사실 그 계획은 두 사람 다 탈출하는 계획이 아닌 한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이었지. 근데? 그 여자는 처음에 자기 남자친구만 탈출시킬 계획이었고. 헉? 아까 그 여자 선아? 그 여자는 평소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위험한 일에 참여하기 싫었어. 오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어서 죽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자기 혼자 탈출하기 위해 나 판다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나도 함께 탈출시켜줄 수 있다고 날 설득했고 그 말에 난 결국 참가하게 되었지. 내 속에 꺼져버린 자유에 대한 생각에 불을 붙여버린 거야. 내가 준비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문제도 없었어. 근데? 계획을 실행하던 날 밤 마지막 탈출을 앞두고 나서야. 나서야?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때 둘 다 깨달은 거야. 이 섬에서 단 한 명만 탈출할 수 있구나. 민상 씨. 원래는 그 여자가 마지막에 탈출을 앞두고 합류하기로 했는데 합류 못한 걸 보면 합류해서 날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겠지. 원래 나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겠지만 이미 내 가슴에는 여기서 탈출해내겠다는 마음뿐이었어. 그래서? 탈출해서 잃어버린 내 엄마 아빠부터 찾아가야겠다고 말이야. 그 남자는 그런 나에게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러면 아까 그 남자가 탈출하지 못한 이유가?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 저 사람은 딴 사람의 돈을 써놓고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나는 어릴 때 그냥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오고 있었을 뿐인데. 그건 그렇지. 다리 한쪽도 제대로 못 쓰는 채로 노예같이 섬에 갇혀서 살아야 할까? 이 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저 남자가 아닌... 아닌? 죄 없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난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둘 다 탈출에 실패하고 기장에게 둘 다 잡히고 말았어. 좋아, 배에 다 왔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한 명 이번에도 탈출을 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자기라고? 하지만 그런 실패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거야. 이번은 정말 완벽하니까. 조수아, 오늘 배안. 21시 18분. 소아야, 조심히 내려가. 좋아. 거기서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아마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야. 그러고... 오빠는 같이... 안 가요? 뭐야? 아까 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수아야, 잘 생각해봐.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우리 배가 떠나고 이장이 오늘 거래 장부를 확인할 거야. 내가 이 섬에서 없어졌고 화물이 원래 파른 개수보다 이 섬에서 하나 더 나간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타고 나간 배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돌아오게 하겠지. 나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수아야. 아니,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오빠도 오랜만에 무태 나간다고 미리 말하고 나가면 되고, 장부는 아까 그 사람한테 실수가 있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무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노예에 불과한 나를 왜 무트로 보내주겠니? 뭐야, 거짓말한 거야? 모두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인데 나를 감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까 오빠 말 그대로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섬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널 만나고 깨달았어. 뭘?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내가 이 뭐야, 섬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수아를 구해줄 수 있구나. 만약 수아를 못 만났다면 그냥 여기서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겠지만 이렇게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런 게 어딨어요. 또 내가 여기 없었다면 소아를 구해줄 수도 없었겠지. 오빠, 이 배가 출발하고 브로커들의 배가 모두 떠난 후에 난 쓰레기야. 난 얘가 자기 혼자 나가려는 줄 알고 너를 찾다가 죄송해요 오빠. 이장이 밀려있던 문서 확인 작업을 시작할 거야. 적어도 네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볼게. 아, 그리고 이 목걸이 네가 가져가. 아, 싫어. 플래그 세우지 마. 이 목걸이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야. 이 목걸이를 기억해? 오빠랑 맨날 놀 때 목에 걸려있었던 게 기억나요. 오빠가 미끄럼틀 위에서 날 부를 때 목에 매달려있던... 그래, 단 하나뿐인 내 물건이야. 네가 가져가줘.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드리지 말고 네가 계속 왜? 가지고 있어줘. 네? 우리 부모님이 목걸이를 보시면 또다시 슬퍼하실 거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부모님도 날 잊었겠지. 그냥 수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민상이랑 오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렴. 네, 알겠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래, 고마워 수아야.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리길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내리면 돼. 모두 자기 가족에게 바쁘게 돌아갈 테니까. 그럼 수아야, 고마워. 오빠, 잊지 않을게요.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진짜 이러고 끝나? 뭐지? 이 루트는 뭐지?
뭐야, 수아는 이제 탈출했네요 혼자? 한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검찰은 경찰이 신고받은 자료함께 소실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모든 증거물들이 철저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또한 소실도에서 송민상이라는 사람의 존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아의 증언과 몇몇 남아있는 증거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고 경찰은 아무 소득도 없이 소실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에 결국 태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해 수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실종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고 수사가 종료되었다. 수사 결과를 들은 수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모두를 지켜내고 싶다고. 수아는 그렇게 경찰이 되기로 했다. 그 섬에서 돌아오는 새로운 사람이 된 듯 수아를 본 형제들은 놀라하면서도 수아의 성장을 응원하고 누구보다 지지해줬다. 어, 뭐야, 너무 슬프다 이거는. 그래서 경찰이 된 거였구나. 이건 너무 슬프다. 어, 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길래 나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그건 바로 네가 아니라 나야 이럴 줄 알았어. 하, 내가 쓰레기였다 진짜. 엔딩 자체는 이게 더 뭔가 마음에 드네요. 어,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엔딩 자체가 되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어... 엔딩이 많으니까 어, 괜찮은데요?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오, 마지막에 그 오빠가 한 얘기가 너무 슬프던데요? 너무 슬프던데? 개 슬프던데? 그러면 슬이랑 승훈이랑 다 죽었나 보다.